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꽃게 삼계탕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저는 삼계탕닭 적어서 두 마리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찹쌀 두 컵 불렸고요. 꽃게는 이렇게 마트에서 손질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. 저기 통꽃게가 없어서 이걸 샀는데 네 마리입니다. 네 마리. 오가피 10g, 삽주뿌리 10g, 생강 3조, 감초 3조, 인삼 2뿌리. 자, 오가피하고 삽주, 감초 없으신 분은 안 넣어도 됩니다. 저는 이 집이 있어서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. 통마늘 2주먹, 은행알 30알, 대추 1주먹, 밤 10알. 자, 손질 한번 해볼게요. 요 꼬리 잘라주시고요. 날개 잘라주시고요. 자, 요 기름도 좀 띠내주세요. 안에 내장을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. 저는 다 씻었습니다. 깨끗이. 자, 여기다가 은행 조금 넣고요. 밤 한 두 개, 세 개, 마늘, 생강. 칼집 넣어주세요. 다리 알로 좀 내려가지고. 끼워주세요, 이렇게. 자, X자로 잘 됐죠? 이렇게 해주시고요. 오가피. 감초, 생강, 삽주뿌리. 대추. 자,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넣을게요. 자, 닭을 넣어주시고요. 망에 넣은 거 넣어주세요. 자, 마늘하고 인삼 넣어주시고요. 쌀, 찹쌀 망에 넣어주세요. 그래야 좀 덜 퍼집니다. 망에다 넣어야지. 물을, 닭보다 물을 배로 넣어주세요. 물은 3리터 넣었어요. 자, 꽃게는 나중에 였습니다. 일찍 넣으면 살이 다 빠져나옵니다. 고기가 거의 다 익었을 때. 자, 불에 올려놓아 볼게요. 자, 20분 동안 강불로 했습니다. 요 거품 좀 걷어내고요. 요 쌀 남은 거 그냥 넣었어요. 요 그냥 넣으면 뽀얀 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꽃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끓으면. 그리고 10분 더 끓이면 완성됩니다. 30분. 자, 손질한 꽃게를 이제 끓으면 넣어주세요. 여기 넣으면 시원하게 맛있어요. 겨울 보양식입니다. 자, 완성되었습니다. 자,
담아 볼게요. 꽃게 삼계탕 완성되었습니다.